안녕하세요. 더 탐사 시청자 여러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심경수입니다. 오늘은 여기 제목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배은망덕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여러분들과 짧은 대화를 좀 해볼까 합니다. 주된 내용은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여전히 굳건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보이고 있는 그 일부분, 일부분이긴 하지만 여전히 중추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본인들이 삶에 소위 말하는 지옥문이 열렸다라는 내용을 좀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내외적인 평가가 썩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0% 내외의 지지율을 보인다는 것은 참 이 아이러니한 일이고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그 핵심에는 믿고 지지를 보여줬던 70대 이상, 60, 70대 이상의 노인 인구에 대해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대접을 국가의 수반으로서 잘 해드리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특히 물론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위에 계신 다른 분들, 친구분들이나 혹은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설득하실 때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팩트에 근거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부분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어르신들께 이런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지난 대선에서의 득표율 격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쪽이 19대 대선이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서울 시내요. 서울 2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파악한 결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홍준표 후보를 눌렀죠. 그러나 20대 대선에서는 요 강남, 서초, 강남구, 특히 강남구, 서초구를 중심으로 한 요 송파구 일대, 용산, 강동, 영등포 뭐 이렇게 요 빨강색이 짙을수록 이 격차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윤석열 그 당시 후보가 더 우위를 선점한 그 정도를 나타냅니다. 매우 강한 정도로 상대방이었던 이재명 후보를 이겼습니다. 여기에는 노나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약 70% 이상의 노인 인구가 압도적으로 지지를 보냈던 그 결과도 크게 한몫을 했죠. 게다가 이 지역은 또 고소득층이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강남구 중에서도 강남 일대 구 중에서 자치구 중에서도 이 서초 강남 송파는 평균 소득이 타 지역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득표율 먼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서울 동 득표율입니다. 이 지도는 동을 중심으로 동별로 이렇게 분포를 나타낸 것인데 얼핏 보면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그 물난리가 나서 침수되었던 지역들과도 좀 비슷하죠. 예, 강남 일대로 이렇게 침수가 되었던 사실을 우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강남 지역에 사시는 분들 물난리 나도 침수가 돼도 차량이 이게 피해가 입어도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고 그에 대한 사랑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펼치고 있는 행정 자체가 가진 자를 위한 부자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층이 집중해서 이렇게 살고 계시는 요 강남구 일대 이 지역의 분들은 물난리가 나서 정부가 잘 못해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정을 잘못해서 물난리가 났다 할지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을 서툴게 해서 내가 좀 불편할지라도 이분들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응원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그 국정에 대한 시정에 대한 자세는 가진 자를 위한 시정이며 국정이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법인세라든지 새 정부 들어서 법인세라든지 상속세 이런 주식 양도세 등 감세가 이루어졌죠. 이것들을 뭐 아니라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자 감세인 건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세수에서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이 세금을 어디서 메꾸느냐? 지금 현재 국유재산 매각을 하고 있죠. 뭐 굉장히 심플한 논리입니다, 여러분. 일정 정도 이 세금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누진적으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자일수록 세금 많이 냅니다. 그런데 부자들의 세금을 낮춰주거나 줄여주는 이 의미는 이 전체 이 세금으로 인한 우리나라 그 국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겠죠. 이 부족분은 어떻게 메꾸느냐? 단순합니다. 민영화를 하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민영화의 논리. 최근에 굉장히 막 핫한 이슈가 되고 있죠. 며칠 전에도 보도를 통해서 나왔지만 박근혜 정부 때도 역시 비슷한 패턴의 민영화, 이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것, 주로 부동산이 됩니다. 그러한 패턴들이 현 정부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부족한 세수를 메꾼다.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만,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이 주로 부동산이 중심이 되었던 국유재산 매각을 추진했을 때 상대방 파트너였던 매수인들은 주로 은퇴한 기재부 관료들이 중심이 됐던 부동산 회사였다는 것이 보도가 되었었죠. 그럼 현 정부에서는 지난 시절에 혹은 은퇴한 그 공무원들이 중심이 돼서 현재 국유재산을 매각하고 있는 파트너가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통령 측근이랄까. 제3자라고 하죠. 또 다른 존재들이 아무래도 이 민영화의 중심이 된다거나 부동산이 중심이 되는 이 국유재산 매각의 중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세금이 줄고 그 세금을 메꾸기 위해서 현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 그 이면에 어떠한 음모들이 어떠한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반적으로 예산의 삭감을 대대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실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예산을 삭감을 한다. 작은 정부를 추진한다. 이전에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방만하게 국가 경영을 해왔다. 그래서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취약점이 있다. 이거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영화라든지 국유지 매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지금 이미 실행되고 있죠. 저는 사실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복지 쪽은요, 보건복지는 정권을 불문하고 계속 최소한의 인상을 기록해 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소폭 상승 내지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오히려 예상치보다 훨씬 상회하는 증가율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보건복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관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후퇴한다든가 끊는다든가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예산 자체를 줄인다는 것은 이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다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 있어도 보건복지부에 할당된 예산을 줄인다고 하는 건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약 100여 일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어떤 국정 철학이나 정치에 대한 기조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직 법이라는 기준의 그 안에서 그것이 과연 합법이냐 불법이냐 정도만 따질 뿐이고
오로지 본인 생각으로 국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로 인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정작 대통령은 지지율은 별로 크게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보건복지부에서 소관 기관에 예산이나 보수를 줄여라, 보건복지 서비스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한 작업이 시작이 됐고요. 이거는 특히 보건복지 쪽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인들 인구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연령에 따르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가 상당 부분 차지하는데 그에 따른 보건복지 예산의 축소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노인 인구가 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배은망덕이라고 지은 겁니다. 70% 이상의 노인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인구에 대한 어떠한 배려 없이 노인 인구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 예산을 본인이 갖고 있는 작은 정부, 예산 삭감, 효율적인 뭐 국정 운영 뭐 이런 것을 내세워서 삭감한다는 것은 노인 인구에 대한 어떤 정부로서의, 국가로서의 책임을 무시하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그 핵심 요소는 뭐냐면 결국은 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성 증대를 말하는 것인데 결국은 여기 나와 있듯이 기능 조정이라든지 인력 감축 등등등 뭐 자산 매각도 들어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이것은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정부 좋죠. 효율적이고 뭐 의사 결정도 매우 빠를 것이고 그만큼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국정 운영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죠, 여러분. 작은 정부라 할 때는 보편적이라는 기조보다는 선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제가 따릅니다. 정부가 작은 규모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정 전반에 걸쳐서 취약하거나 미비하거나 어떤 그 조정이 필요한 곳에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굳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내세우는 시장의 모든 것을 다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의 역할을 줄인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최소한의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부분까지 시장에 넘기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그 갭, 시장에서 책임지는 부분과 공공, 즉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 사이의 갭이 발생할 때 이 작은 정부가 탄력적으로 개입을 해서 메꿔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작은 정부의 아주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하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작은 정부의 역할은 그러한 전통적인 작은 정부의 역할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대부분의 정부의 역할을 맡겨버리고 시장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그 최소한의 역할마저도 국민의 최소한의 삶, 사회복지 서비스, 뭐 보건 포함해서 그 부분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을 하고 보장을 하겠다라는 움직임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작은 정부를 추구할 때는 각종 예산을 감축하고 뭐 그 국유 재산을 매각하고 민영화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결론 지어질 이 작은 정부는 위급 상황에 있어서 국민들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줘야 하는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있는데요. 요 제 개인 채널 살짝 말씀드릴까요? 그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윤석열 정부의 작은 정부를 향한 이러한 다각적인 모습들, 그에 대한 비판, 비평 그런 것들은 제 개인 채널인 심경수TV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회 되시는 대로 제 채널 방문해 주셔서 다양한 그 윤석열 정부의 노력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에 따른 저희 비평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자 그렇다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이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이 부모 급여 같은 것은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의 부모 급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소급 적용 즉 이미 지나간 부모 연령이 지나가거나 연령이 지나간 부모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그 고민 과제로 일단은 고민해야 될 과제로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부모 급여는 생긴다는 것이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그렇다면 선별적으로 저출산에 따른 이 부모 급여를 준다. 아, 좋습니다. 급여 주는 것은 좋은데 제 생각에는 저출산은요 기본적으로 출산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부모 급여보다는 출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봅니다. 일단 아이를 낳아야 그 다음부터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뭐 기존에 제가 알기로 제 주위에서 요즘은 결혼을 하는 그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아이를 갖는 산모의 나이도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노산의 개념에 들어간 사회적인 통념에 노산에 해당하는 그 산모들이 많은 관계로 그 가임, 임신이 쉽지 않은 부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아이를 갖기 위한 노력,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정부의 그런 어떤 지원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아주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런 부모급여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아동급여라고 하는데 부모급여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차라리 출산 쪽에 포커스를 맞춘 정책을 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선별적으로 부모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이분들도 역시 상당 부분 뭐 30대 40대도 어느 정도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를 해서 대통령이 되었죠. 노인들은요. 어떠한 서비스를 지금 확장을 하거나 새로 만드는 정책이 있나요? 없습니다. 맨 처음 노나라를 시작할 때 제가 노나라 1회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당시 후보는 노인을 위한 어떠한 정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준비도 하지 않았고요. 대통령이 되어서도 현재 그 정책들을 유지하기는커녕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문재인 케어가 폐기 수순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미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한 가지의 뉴스가 최근에 발표가 되어서 그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RI 건보 확대를 늦추겠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MRI는 보통 어르신들께서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진찰을 하고 뭐 몸에 불편한 것을 확인할 때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일 때 이 자기 공명 영상 촬영을 합니다. 뭐 컴퓨터 단층 촬영인 CT 검사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그 최첨단 검사를 할 때는 반드시 기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죠. 그 경우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가서 여러분 어르신들께서 MRI 검사, CT 검사 해야 됩니다 할 때는 일단 비용이 얼마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용이 굉장히 큰 문제였죠. 의료비 지출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 점에 착안을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그 대상을 적용 대상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3월에는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심한 척추 질환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MRI 검사 건보를 적용했고 올해 무릎, 어깨, 목 등 근골격계 질환의 MRI 검사로 확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수술을 해야 되는 아주 큰 질환에서는 이미 3월부터 적용이 되고 있었고 올 안에 목이라든지 무릎, 이 관절에 대한 문제가 어르신들은 대부분이 많으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MRI 촬영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취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중증 질환, 아주 심한 질환,
반드시 이것은 MRI 촬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막 그러한 대상으로만 축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복잡하게 말씀드리는 것일 뿐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비스의 범위를 줄인다는 거예요. 뭐 관절이 무릎이 아파서 어깨가 아파서 갔는데 MRI 촬영을 하게 될 때 어르신들께서는 자비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직접적인 손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어르신들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한 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지를 하고 응원해서 선출한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지금도 사실 의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노인 인구에 대해서 후보 시절에도 정책이 없었고 지금 대통령이 되어서도 오히려 서비스를 축소하는 쪽으로 국정을 운영하는지에 대한 아주 심각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제발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좀 이 영상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서비스를 이제 못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이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에 대해서 냉정하리만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예산을 삭감해버리는 이러한 대통령이 며칠 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은 힘을 합쳐 나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얘기를 하고 함께 미래를 향해 나가게 된다면 과거사도 해결이 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적인 왜곡을 공식적인 경축사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과거, 여러분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미래를 향해 바라보면서 함께 가면 과거가 저절로 해결된다는 얘기를 저렇게 뻔뻔스럽게 할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라고 현재 공격을 받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설마 60대, 70대 이상의 어르신들께서 친일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겠죠. 누구보다도 친일은 거리를 두고 꺼려 하셔야 할 분들이 저는 어르신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 정권에 대한 불만 그런 것으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하신 분들일지라도 과연 여러분들께 제가 당신은 친일이십니까? 일본을 사랑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여쭤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저는 사실 궁금합니다. 불행히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우리나라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일본과 거리를 가까이 두고 싶어하는 친일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부디 우리 사회 어르신들께서 본인이 현재 받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축소되는 부분에 분명한 문제를 이의를 제기하시고 문제점을 에 대해서 사회적인 목소리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노나라에서는 본인을 압도적으로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에 대한 예산을 사회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서비스를 줄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다소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